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염주수영장을 여름이 다 가고 나서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보수와 협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말에나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 계약서까지 썼다는 피해 청소년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배구계가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 프로배구단 이전은 배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은 신도심 개발이 아닌 구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가 1순위로 꼽혔던 첨단 3지구는 대상지에서 사실상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대회를 치른 남부대 수영장에서 언제쯤 수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대하시는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당장 이번 여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염주 체육관 수영장마저도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야 개장하게 생겼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수준 시설을 자랑하는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학예 유니버셜 대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40만 명의 광주 시민이 찾는 염주체육관 수영장도 유대회 때문에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수영하려고 왔는데 닫혀 있어서 헛걸음한 거잖아요. 두 수영장 모두 일러야 한 달 뒤에나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제대회에 활용하라며 여름철 수영장 사용까지 양보했던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유대가 끝났는데 이제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학도 했는데 수영장도 다니고 싶고. 염주 수영장은 유대회에 사용된 시설들을 철거하고 개보수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남부대의 경우 위탁 협약을 두고 남부대와 광주시가 줄다리기를 벌이다 예정됐던 8월 1일 개장을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 협약하고 있는 전용 기간이라도 뭐 무료 개방이든 이벤트 행사를 좀 해보자라는 내용들을 포함해갖고 했죠. 그런데 시에서는요? 네, 시에서는 이제 이스타 협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자 광주시는 적어도 염주 수영장은 공사를 서둘러 마친 뒤 오는 8월 20일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지은 수영장을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은 구경도 못해본 채 여름철이 다 가버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영유아들에게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6월과 7월의 양성률이 각각 62%와 50%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성홍열은 목의 통증과 고열, 구토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법정 감염병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노예 취급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백모군과 서모군, 고1 홍모양 등 3명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부터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업주는 이들의 근무 시간에 돈이 사라지는 등 회계상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에서 차감을 해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부당한 행위죠.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 가운데 한 학생에게 3개월 동안 일을 해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장님과 대사하였다. 거기다가 땡땡땡 해가지고 시간 업무도 제목 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한 학생들은 평소에도 업주가 자신들을 종종 노예라고 불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벌금 낸 만큼을 다시 가져온다면서 어차피 내가 이긴다고 취소하라면서 계속 강요를.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에 대해 각서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의미였으며 학생들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 잘못이 없어지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나가가지고 참 애들 알바비는 좋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 학생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증언과 함께 업주가 또 다른 학생에겐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코트의 여우로 불렸던 박미희 선수, 미남 배구스타 김요한 선수, 다 광주 전남 출신의 배구스타들입니다. 이런 스타들이 언제쯤 또 나올까 생각해보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유망 선수 육성은커녕 초중고등학교 배구부는 선수단 꾸리기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지역 연구의 프로배구단이 있다면 사정이 훨씬 나을 텐데요.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가 5명에 불과한 광주 전자공고 배구부. 광주에 상대할 고교팀이 없어 오늘은 멀리 벌교까지 연습 경기를 왔습니다. 체력 소모가 크고 부상이 잦은 경기의 특성상 감독은 선수들이 다칠 때라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명단을 제출하고 누구는 리베로 어떤 선수는 어떤 선수 이렇게 제출하는데 그 중간에 부상을 당해버리면 진짜 시합 축전에 해버리면. 광주 초중고에 남자 배구부가 있는 학교는 단 한 곳이. 해마다 선수단을 짜는데 어려움이 크고 그나마 유망 선수는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누구보다 어린 선수들의 안타까움이 큽니다. 프로 배구단이 없다 보니 수준 높은 경기를 볼 기회가 드물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실력도 많이 늘 텐데 그럼 가까이 있으면 막 놀러도 갈 텐데 보러 연습도 하고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교육당국 등에서 지원하는 돈이라야 연간 선수 1인당 60만 원 남짓. 학교의 지원 역시 빠듯해 유망주 육성이 활발한 축구와 야구 같은 다른 종목 선수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지도자들은 학교 졸업 후 선수의 진로를 찾아주기 어려운 현실이 가장 걸립니다. 프로 구단들이 이렇게 주위의 인근에 내려오게 되고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나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선수들한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보고 배우는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고. 유소년 시기의 경기력이 한 나라, 한 지역 프로스포츠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지역 배구계는 연고 프로구단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 날을 위해 어린 선수들은 오늘도 묵묵히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019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이 구도심 개발적으로 거의 기울어졌습니다. 당초 1순위로 평가됐던 첨단 3지구는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광주시 평가위원회가 수영대회 선수촌 예정지 1순위로 꼽은 첨단 3지구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가 제출한 개발 동의안을 거부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예정지에서 탈락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신도심 개발보다는 화정동 유대회 선수촌처럼 구도심 개발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에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광주 개발 정책의 균형 발전에 옳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가 정책도 도심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2,000세대의 주택 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광주시는 최근 4,000세대를 줄인 수정 동의안을 의회에 냈고 이 기간이 5개월 가까이 걸리면서 이제 1순위 예정지에 선수촌 건립은 힘들어졌습니다. 대안은 자연스레 2순위와 3순위 예정지로 향하고 있지만 문제는 두 곳을 다 더해도 당초 계획했던 4,500세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수영대회를 분석해 선수촌 규모와 운영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평가에서 1순위가 나온 예정지를 시의회가 무산시킨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부족한 선수촌 세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신안과 영광의 젓갈타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업 구상과 공사, 활성화 계획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양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영광 설도 젓갈타운 타당성 분석 자료입니다. 2012년 영광군의 관광객이 4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영광군의 2012년 공식 관광객은 294만여 명으로 추정치의 67% 수준에 그쳤습니다. 용역 자료는 2040년까지 연평균 35만 명이 젓갈타운을 찾을 것으로 낙관했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영광 염산 소금 염산 젓갈 그리고 설도 젓갈 그러거든. 신안도 마찬가지야. 신안 소금 신안 젓갈. 주 상권의 소비자 소비층을 보면 광주층을 보고 농지인데다 수자원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공사와 젓갈 판매 행위가 금지된 곳이었지만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처리는 늦어져 공사 지연까지 초래했습니다. 필수 시설이 설계에 빠졌다 뒤늦게 끼워 넣어졌고 누락된 공사자재 물량이 뒤늦게 추가되는 등 설계 변경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가 100억에서 120억으로 늘면서 재정자립도 9%대의 영광군은 20억 원의 군비를 더 써야 했습니다. 예산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추가 예산된 것들은 이렇게 거기다가 금액을 명시를 안 해놨어요. 젓갈타운 때문에 확장했다는 도로는 한복판에 전봇대가 박혀있는가 하면 포장도 안 돼 있고 2년 전 완공한 신안군 젓갈타운의 진입도로는 불과 석 달 전 공사가 시작되는 등 길도 없이 건물만 짓는 황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진입로 부분을 첫째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젓갈타운 안에 별도로 만든 홍보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질문에 신안군도 영광군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 회장 앞바다에 폐우를 버린 기관사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바다에 중질성 폐유 2톤을 유출시킨 혐의로 1,5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기관사 64살 정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해경이 시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6차 혁신안에서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건 추상적인 말 위에 숨어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오로지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실천과제로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에 나설 것을 당에 촉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이번 주 안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정규직 인력이 100명 이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250명 규모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없어지는 만큼 신규 채용 인원을 200명 선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100명 이하를 제시하고 있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 조직이 50명 규모로 꾸려지며 그동안 인력 부족 우려에 시달려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예술극장이 2015-2016 시즌의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예술극장이 공개한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거장을 초대하는 아워 마스터 행사와 아시아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아시아 윈도우 행사로 구성됐고 오는 10월부터 각각 공연과 전시를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큐레이터 프리 라이젠 씨가 맡은 아워 마스터 행사는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시작으로 퍼포먼스와 음악극 등을 차례로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밤에는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